움직이지 말고 이따 전화해. 예, 알겠습니다. 웬일이야 이 시간에? 누구? 어, 이번에 새로 뽑은 정 간호사. 어머, 여긴 병원이지 술집이 아니거든? 여보. 어디서 저런 애 뽑았어? 쟨 당장 정리해야겠다. 누굴 자르고 말고는 내가 결정해. 우리 집에서 차려준 병원인데 내가 그런 말도 못해? 그거 사람 자존심 상하게. 나 일해야 하니까 그만 가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왜 이렇게 땀을 흘려? 아, 좀 더워서요. 화장을 그렇게 두껍게 하니까 더 덥지. 그리고 그 섀도우 말이야. 오늘 자기 의상 컨셉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? 급하게 나오느라 그냥 아무거나 바른 건데. 아무거나라니? 아니 어떻게 패션 잡지 에디터 입에서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나와? 아니요, 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요. 말을 할 땐 먼저 생각부터 하고 해. 아무 생각 없이 툭툭 내뱉고 수습하는 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잖아? 야, 우리 세인 씨 오늘 의상 좀 먹어주는데. 그래요? 우리 세인 씨야 뭐 몬들 안 이쁘겠어요. 아유, 왜들 그러세요. 대단히 멋있어. 왜 그러세요. 다들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예요? 여기가 커피 한잔 시켜놓고 남자들이랑 히덕거리는 변두리 다방인 줄 알아? 이번엔 메이크업 어떻게 됐어? 지금 기사 수정 중인데요. 뭐? 그걸 여태 붙들고 있으면 어떡해? 우리 점심 먹으러 갔다 올 동안 다 해서 들어오는 대로 바로 볼 수 있도록 해. 알았어? 네. 우리 오랜만에 스시 어때? 안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말해. 커피 한 잔도 마실 틈 없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오늘 점심은 내가 쏜다고. 네. 저 기사 수정 다 했는데요. 다시 해봐.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으시고. 다시 하라면 다시 하는 거지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? 몇 번씩 수정한 게 겨우 이 정도야? 이 기사 이미영 씨가 처음부터 다시 써. 어, 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. 이번에 정말로 내가 봐요, 김세인 씨. 여긴 직장이지 학원이 아니거든. 당신이 자랄 때까지 한가하게 기다려주는 곳이 아니라고. 도대체 돈 받고 제대로 하는 게 뭐야? 왜? 누가 뭐라 그랬어? 아니, 왜 그래? 응? 도대체 누가 우리 세인 씨 괴롭히는 건데? 응? 신 팀장이야? 아 이거 어쩌나 이거 지금. 내가 이래서 얼굴 반반하게 생긴 것들을 싫어한다니까. 항상 욕단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거든. 저요 정말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. 말이 뭐가 필요했어. 너 같은 애들이야 눈물 한 번 흘려주면 게임 끝인데. 전 그냥 이사님이 사주신 커피 한 잔 얻어 마신 게 다거든요. 아 맞다, 커피. 자기 그거 전문이지? 네? 남자한테 커피나 얻어 마시면서 시시덕거리고 싶으면 다방으로 가. 적성에 딱 맞는 일 놔두고 왜 여기서 고생을 해? 여보. 여보. 수고했어. 아, 저 사람이 팀장 남편이야? 응, 완전 멀쩡하게 생겼지. 거기다 의사라는 거 아니니. 의사? 어. 아, 저 여자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낚았대? 뭐 팀장의 집에서 병원 내주는 조건으로 결혼했단 얘기가 있긴 한데 그것도 다 능력 아니겠어? 자, 좀 웃어. 수고했어요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수고하셨습니다. 저 여자가 신 팀장이 말한 그 여자지. 저 여자였어? 웬일이니? 그렇게 안 봤어. 사진은 작업하시는 대로 메일로 보내주세요. 알았어. 왜? 가려고? 오늘 저녁은 어때? 자기가 뭐 다른 남자들은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나도 좀 친해지고 싶다 그런 얘기잖아.
다 들었어.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? 우리 팀장님이 그러던가요? 아니. 팀장님. 뭐야? 사람들이 저에 대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. 팀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. 그러게 평소에 행실을 똑바로 했어야지. 그러게 해프기 울면서 그 정도 일도 각오 안 했어? 뭐 좋은 쪽으로 생각해. 소문도 제대로 났겠다. 이제부터 남자들이 좋다고 덤벼들 텐데 즐길 일만 남은 거 아니야? 팀장님. 어차피 넌 엔조이야. 왜 능력 있고 괜찮은 남자들이 너 같은 애들 적당히 가지고 놀다 버리고. 결혼은 우리 같은 여자랑 하잖아.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거 아니겠어? 엔조이? 어서 오세요.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죠? 뭐 특별히 불편한 데는 없고요. 피부 필링 좀 받아볼까 해서요. 아, 네. 여기요. 제가 갑자기 식사하자 그래서 많이 놀라셨죠. 그보단 기뻤던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은데요.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셔서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. 아니요. 이런 미인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대접해야죠. 근데 너무 늦지 않았나요? 저보다 원장님이 걱정이죠. 댁에서 기다리실 텐데. 우린 그런 거 없어요. 남보다 못한 부부랄까. 마지막으로 잠자리가 찬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요, 뭐.